영화 제목이에요. 글로벌하죠? Don't touch please. 네. 정말 글로벌하고 많이. 아, 네. Don't touch please. Please. 예. 만지지 마. 자, 제발. 니네 노래는? 터치 마, 바리. 만져달라는 얘기. 터치 마, 바리. 자, 20대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사귄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왜요? 귀가 빨개죠? 1년 사귄 여자 때문에 더 빨개졌네. 미친 사람이죠. 왜 빨개져요? 자, 1년 사귄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휴학생입니다. 여자친구가 자꾸 만져. 저 말고요. 글쎄 그 놈을 만져요. 그 놈이 누구냐고요? 스마트폰이요. 아, 시도 때도 없이 만져대는데요. 제 기분이 어떻건, 제가 무슨 말을 하건, 제 여친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는 제가 우울했습니다. 내 동생이 내일 군대 간대. 가서 잘 적응하겠지? 근데 여친의 대답은요, 건성건성 폰 만지면서, 정말 성질이 나더라고요. 야, 반응이 뭐 그래? 넌 내가 걱정하는 게 안 보여?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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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의 동영상인데 겁나 웃겨. 와, 이거 봐봐. Don't touch, please. 아르바이트 할 때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바람에요. 아니, 정말 여기요. 아니, 제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주문 좀 받으시라고요. 결국 여친은요, 사유서를 두 번씩이나 제출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니까 앞도 제대로 못 봅니다. 빵빵! 야야!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 누굴 살인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해라! 그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걸으면서도. 길거리에서? 그러니까요. 근데도 여친은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어낼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예. 주인공 모셔볼게요. 자, 나와주세요. 얼마나 심하게 사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일단 만나면 항상 24시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아, 핸드폰을. 여자친구랑 24시간 같이 있어요? 만날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날 때는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같이 길을 가다가 제가 은행 갈 일이 있었어요. 은행 갈까? 이러면 여자친구 그때도 스마트폰 보면서 가자 이래요. 이 소리 듣고 같이 가고 있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까먹어버린 거야. 아예 그냥 건성으로 들었구나. 그 스마트폰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게 그래요. 일단 SNS 동영상을 일단 많이 봐요. 특히 요즘 강아지나 애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귀엽죠. 맨날 그걸 봐요. 보다가 저한테 계속 보여줘요. 오빠 이거 어떠냐고. 귀엽지 않냐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제 애도 아닌데. 저 여자친구한테만 관심 있죠. 네, 그냥 저희 이렇게 같이 대차로 만났는데 오로지 여자친구 관심은 애기 강아지. 그러면은 스킨십 할 때도 혹시 스마트폰을? 아니야, 그런 거 안 하고. 그건 저희가 알아서 이게. 그러면 거의 스마트폰을 더 만지는 거죠, 남자친구보다는? 네. 네. 그게 불만이라서 나오는 그게 불만이야. 더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1년 동안 사귀면서 여자친구가 진짜 더더욱 이해 안 됐을 때. 어떤 연인이라도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는 게 안 맞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불만 같은 얘기를 하면 눈을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순간은 계속 핸드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도? 예. 제가 거의 다 일방적으로 잔소리를 해요. 제가 나이가 좀 한 살 많아서요. 일방적으로 좀 한 살 많아서.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편이에요. 네. 잔소리를 하면 저도 궁금해서 한번 쳐다봐요. 뭐 하는지. 메신저 창이 띄어져 있어요. 그러면 네. 저랑 싸우는 거를 그대로 중계를 해버리는 거죠. 중계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정확하게 뭐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너 핸드폰 만지지 말라고 해요. 그럼 그걸로 또 싸워요. 그러면 아, 우리 아빠 또 나한테 핸드폰 만진다고 뭐라고 한다. 메신저를 하다 보면 또 제가 좀 격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또 캐치를 해요. 이제 중계를 하는 거죠. 짜증나겠다. 아, 그건 진짜.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도 여자들끼리. 근데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는 거는 정말 연인으로서 매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연애를 하다 보면 안 맞는 게 있고 그게 맞춰 나가고 서로 이렇게 생각해서 맞춰 나가고 싶은데 그렇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저한테 안 좋은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기분 좀 안 좋죠. 자, 오늘 여자친구가 나오셨죠? 네. 자, 한번 불러주세요. 원래 부르는 것처럼. 궁금해. 예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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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그걸 왜 단체 톡방에 그걸 왜 글을 올려요? 제 남자친구가 제가 첫 남자친구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첫사랑인 거야? 처음. 네. 그래서요? 근데 제가 여중 나오고 여고를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볼 기회가 별로 없었고 단체 톡방에는 많이 만나본 사람도 있잖아요. 와, 조언을 얻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오빠랑 처음 뽀뽀하고 막 그런 분위기 뭐 그렇게 그래, 조성이 그래. 됐을 때도 지금 좀 있으면 오빠가 뽀뽀를 할 것 같아. 어떻게 되지?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처음에는 한번 거부를 할까? 솔직히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단체 톡 올렸어요? 아니요. 그건 왜? 본인적으로 그건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남자친구랑 만나고 있을 때 왜 남자친구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남자친구랑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 좀 네. 약간 부정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가 그런 걸 왜 신경 써?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괜히 뻘쭘해서 손이 또 저도 어색하니까 또 핸드폰 보고. 아니 한 살 차이로 너무 가부장적 아니에요? 이유가 여자친구는 제 차이로 너무 가부장적. 근데 보수적이야. 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얘기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꺼내면 중간에 탁 끊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면 또 거기서 제가 또 화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데 말 주제와 다르게 다른 걸 딱 보여주면서 왜 공감 안 하냐. 알아, 근데 끊어. 근데 스마트폰 안 하면 남자친구랑 있는 게 어색해요? 어색해요. 아니 1년을 만났는데 어색해? 아,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 사귄 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 1년을 만났잖아요. 여중여고를 나왔대잖아요. 남자 만날 일이 아유 없겠지? 여중여고 출신 중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남자분들. 아니 지금 여자친구의 지인을 모셨거든요. 예. 아니 어때요 옆에서 보시기엔? 그 만날 때 핸드폰이 주머니에 들어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액정 많이 깨먹고 고치기도 하고. 아 깨먹을 때는 안 볼 거 아니에요? 계속 봐요. 깨졌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쳐다봐요. 아 금강도 좋아하나? 네네. 그리고 네. 어두울 때 많이 엎어지고 까진 것도 많이 봤어요. 아 이러고 계속 걸으면서 네네. 이렇게 보니까? 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래 그때 그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여자친구가 잘 많이도 넘어지고 저가 도착하면 보면 없어요. 그러면 신호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동차가 경직을 울리면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서 달려와요. 있어서 와, 그런 위험한 일이 많아서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본인 스마트폰에 중독됐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별로 아니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 지금 말고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을걸요? 꽤 많죠. 본인보다 심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오, 테스트. 예, 예.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솔직하게 첫 번째 1번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사용한다. 두 번째, 화장실을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간다. 자, 꼽아주세요. 세 번째, 자, 밥을 먹다가도 스마트폰 소리가 울리면 즉시 확인한다. 밥을 먹다가? 먹다가도. 옆에 있으니까. 예, 문자 왔든. 저기 있으면 안 하는데. 자, 네 번째,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생각한다. 시동이 없이 손이 안 구부러지는 거 아니야? 예. 관절 괜찮아? 예, 괜찮아. 듣고는 있어? 예, 그럼요, 그럼요. 자, 남자친구 하나 했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쇼핑을 한 적이 2회 이상 있다. 쇼핑, 아, 뭐 사는 거? 네. 자, 다섯 가지 질문 다 드렸습니다. 이 중에 하나에서 두 개 꼽은 분. 예, 하나에서 두 개 한번 손 들어봐요. 저희도. 하나에서 두 개 꼽은 분.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편. 양호한 편이에요. 세 개에서 네 개 손 드세요. 세 개. 3개에서 4개 손 드세요. 3개. 5만원. 3개. 4개, 오, 3개. 꽤 있어요? 여자친구 3개에서 4개? 4개. 4개. 우영. 위험. 위험. 아, 우영한 편이에요. 3개 예. 위험해요? 5개. 정말 꼽아보세요. 5개. 오, 저런 점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정상이야, 일어나세요. 저런 사람이 있어. 야, 일어나세요. 저런 사람이 있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충성입니다. 주인공 뭐가 빠졌어? 저요? 보물 1호라고. 아,
보물이론 아니에요. 여자친구도 네 개면 위험 수준이거든요. 딱 들으시니까 어때요? 내가 좀 아니면 나보다 더한 사람이 하나 있네. 그래서 네, 보내요? 그거. 아니면 다행이에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그럼 남자친구한테 여쭤볼게요. 네. 여자친구 손에 스마트폰이 없다면 뭘 해보고 싶어요? 제. 일단 눈을 마주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야, 그 정도면 진짜 심하다. 이게 데이트도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만날 때만이라도 다른 연인들처럼 눈 서로 보고 핸드폰이 아닌 다른 공감대를 형성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쓰고 있네. 들어보니까 어때요? 눈 많이 안 맞아준 것 같아요? 네. 그럼 남자친구 소원이라는데 한번 오늘부터 조금씩 한번 해볼 생각 있어요? 네. 그러면 눈을 한번 네, 안경을 위로 조금 올려 쓰고 눈 크게 뜨고 네. 네. 눈이 작기도 하다, 여자친구가. 한번 마주치고. 눈 보고 있어. 눈 보고. 쑥스러워하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하세요. 예, 앞으로 이게 데이트할 때 마주 보고 얘기하고 싶고 나 만날 때는 그 순간만큼은 핸드폰은 가방 속에 넣어놓고 내가 더 핸드폰보다 더 재밌게 어색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그때만이라도 그럼 됐지 뭐. 내 얼굴 보고 나랑 더 재밌게 사귀었으면 좋겠다. 사랑해. 알겠습니다. 버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고민입니다. 자, 보라.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유.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차를 못 보고 그냥 튀어나온 중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너무 놀라가지고. 아, 그럼요. 고민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5, 4, 3, 2, 1, 자, 우리 끝으로 오빠의 눈을 보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오죽했으면 여기 나왔겠어요. 이제 오빠 앞에서는 핸드폰 하지 않을게. 그리고 오! 뒤에서 하라니 오빠 뒤에서. 그럼 그 얘기도 해주세요. 남자친구를 생전 처음 사귀어서 이런 게 당황스럽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어서 이런 게 당황스러워. 앞으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의견이 없어. 예, 알겠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던터치 프리즈. 자, 보여주세요. 끝자리. 예. 8. 좀 잘 됐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는 안 눌렀을 거예요. 98.